안녕하세요. 주식투자레터 이영락입니다. 금융시장은 어제 나스닥이 상승의 줌으로 인해가지고 그 역량으로 국내 시장도 양호한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는 2409포인트 상승 마감했고요. 한 0.93% 정도 올랐네요. 코스닥은 0.56% 상승한 795포인트로 마무리됐습니다. 뭐 어제 시장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기술주 신형에서의 반등이 컸다는 거죠. 나스닥이 상승폭이 컸고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다우나 S&P 500 대비해서 강한 흐름으로 전환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24일 차트에서 드디어 이제 노란 색깔로 변화하는 흐름을 보여줬어요. 추세가 이제 바뀔 것이다 라고 예고를 했었는데 검은 선을 돌파하고 나서 추세의 전환을 예상했죠. 그리고 어제 요 화살표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추세의 전환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여전히 무너지게 되면 검은 선으로 다시 떨어질 수 있다는 위압감은 있지만 추세 전환은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현대차 그룹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그 전에 오늘 삼성전자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강하게 이루어지고 나서 반등 나오고 나서 삼성전자가 오늘 시장에 상승을 견인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삼성전자 차트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갭도 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검은 선 상방에서 퐁당퐁당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과거에도 여기 돌파를 완벽하게 하지 못하니까 다시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번에는 거래량이 붙은 상태에서 여기서 돌파하게 되면 추세가 완연하게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가질 필요가 있겠고 또 삼성전자 국민 주식이잖아요. 갖고 있는 분들도 추세 전환이 곧 시작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두시고 바라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현대차 실적 이야기 좀 잠깐 하도록 할게요. 그 전에 이제 시장은 낙폭 과대된 종목으로 매기가 처음에 들어와요. 시장이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 공포감에 의해서 많이 빠졌던 것들 그것들 위주로 이제 반등이 나오다가 그 이후에는 주도주 장세로 바뀝니다. 시장을 돌리기 위해서는 주도주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주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값이 있어요. 주도주는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의 폭락장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견고한 흐름을 보여줬어야 돼요. 주도주는 강해야 됩니다. 시장 대비해서 강한 것을 우리는 주도주라고 얘기하잖아요. 시장이 2700포인트에서 2300포인트까지 내려올 때도 견고했던 거 그게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현대차 시장 대비해서 견고했죠. 예를 들어서 SM 엔터 시장 대비해서 견고했어요. 예를 들어서 LG이노텍과 같은 PCB 시장 대비해서 견고했습니다. 물론 과대 낙폭된 종목들이 치고 나오면서 지금 들고 일어날 때 답답한 흐름을 보일 수 있겠지만 이쪽 세트는 어차피 시장 대비 에서 경고했다는 얘기는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강해야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실적이 주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실적의 추정이 굉장히 또렷하고 확실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2019년, 2020년 실적이 두 배씩 계속 증가했던 카카오가 시장의 주도주였던 것처럼 영업이익이 두 배 이상씩 증가하는 거 이런 것들이 주도주가 되거든요. 에코프로비엠 2019년 371억, 548억, 1100억 이번에 2000억 넘어갈 거라고 예상하죠. 뭐 2분기 실적도 어린 서프라이즈가 발생했고 에코프로비엠 굉장히 강했죠. 시장 대비해서 강한 흐름을 보여줬죠. 종목들 다 실적이 받쳐줬다는 얘기예요. 주도주는 실적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가지고 끌어올리는 거 이게 주도주가 되거든요. 그럼 자동차 그룹에서 현대차가 지금 이제 이런 흐름을 보여줬어요. 영업이익 2조 9,798억 거의 3조 원이 나왔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고 3조 원 정도가 나왔고 이렇게 되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비메모리 반도체 쇼티지 문제가 더 해소가 빠르게 되고 신차 판매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 2분기가 기준이 돼가지고 그러면 3조 원 정도 계속 나온다라고 하면 10조 원도 넘을 가능성이 높고 작년 대비해서 두 배는 아니지만 상당히 높은 실적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에 현대차의 2분기 실적 발표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주도주로 탈바퀴만 할 수 있는 거.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진짜 좋은 종목은요. 현대차 기아차도 좋고 많은 부품주들도 있어요.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거. 하지만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에서 전기차 쪽으로 확대되어 가는 거. 그거는 큰 매력이 없다라고 얘기했죠.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에는 판매가 없었는데 자동차 전장 쪽으로 판매가 확대되고 있는 거. 그런 섹터를 찾아야 돼요. 그런 종목들을 여기에는 PCB도 포함될 수도 있고 다양한 IT 부품들이 포함되겠죠. 자동차가 전장으로 바뀌면서 자동차 쪽에 매출처 다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대부분 IT 소재 부품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쪽에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주도주를 찾아보는 전략 필요하지 않나 가장 필요한 전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쪽을 찾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과대 낙폭된 종목들이 올라올 때 물량을 줄여서 그쪽으로 이동하는 거. 뭐 최근에 강했던 SM이나 또 그 밖에 이제 뭐 LG이노텍 등등 이런 PCB들 또 현대기아차 부품사들도 마찬가지겠죠. 오히려 시장이 반등 나올 때 이쪽은 쉬어갈 수가 있어요. 그동안 견고했기 때문에 견고하게 기다리고 있을 때 과대 낙폭된 종목들 일부 정리해서 이쪽으로 포트 전략을 이동하는 그런 주도주로의 손바뀜 전략이 지금은 서서히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